관절 사용 기한이 딱 4년 남았어요. 에? 그게 무슨 수? 4년 남았어요. 에? 그게 무슨 수? 에? 뭐? 그러니까 60년, 아, 나이가 나오네? 60년이라고 하더라고요. 예, 예, 예. 관절 사용 기한이? 네. 60년이요? 어? 관절의 수명을 60년 정도로 측정하는 이유가 있겠죠. 관절을 좀 과도하게 쓴다거나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 관절이 망가지면서 이 질환의 발병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이 질환이 60대 이상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거든요. 이 질환? 바로? 바로? 퇴행성 관절염. 많이 들어봤죠. 많이 들어봤죠.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관절을 오래 사용하면서 손상이 점점 진행이 되니까 관절 기능 자체도 퇴화하고 관절 내에서도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뜻하는데요. 그래서 무려 65세 이상 연령층 10명 중 4명이 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십니다. 10명 중 4명이요? 네. 거의 절반? 네. 네. 너무 많죠. 관절 사용기한을 늘리려면 관절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, 왜 관절에 사용 기한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. 자, 그 결정적인 이제 원인이 있는데요. 바로 이게 뼈죠. 뼈. 뼈하고 뼈 사이를 이어주는 게 바로 관절입니다. 그런데 네. 관절의 퇴행, 관절이 나이가 든다, 관절염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이 여기 위치에 있는 3mm의 얇은 조직이 점점 얇아지고 파괴되면서 소멸되기 때문인데요. 자, 이게 과연 어떤 조직일까요? 아, 무릎 다 알죠? 아, 저거 알지, 저거. 3mm 사실 굉장히 얇기 때문에 생각보다 너무 얇다라고 네.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전직 물리치료사 출신 제가 좀 정답을 얘기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. 연골입니다. 정답은 연골이 맞는데요. 연골은 조금 전 보여드린 것처럼 3mm 정도에 불과한 아주 얇은 조직입니다. 네. 그래서 관절과 관절 사이를 이어주고 있죠. 우리가 움직일 때 주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뼈와 관절이 이렇게 부딪혀서 마모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근데 연골의 경우에는 뭐 신경조직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문제가 한번 손상되면 저절로 재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복구가 안 돼요. 예. 자칫 관절에 가해지는 이상을 방치할 경우에는 관절의 사용기한이 급속도로 짧아지면서 100세 시대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, 관절염에 걸릴 위험도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그 삶의 질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. 네네. 한번 같이 보실게요. 또 우리가 왜 정말 너무너무 네. 아플 때 뼈를 깎는 암이라는 거죠. 네. 실제로 저렇게 연골이 다 닳아버리면 뼈랑 뼈가 그대로 노출이 되잖아요. 움직일 때 뼈 아우 이상해. 그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그 극심한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정말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시냐면 차라리 다리를 잘라버리고 정말 무릎을 아예 끊어버리고 싶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괴로운 정말로 거죠. 통증이 심각합니다. 그래서 한 조사에서 보통 우리 어머님들이 겪으시는 네. 산통이 한 8.5, 3점 정도 되거든요. 네. 이것도 상당히 높은 네. 거죠. 그렇죠. 근데 퇴행성 관절염 말기 환자들은 네. 평균적으로 9점. 와. 우와. 9점. 와. 우와. 근데 심지어 산통은 예. 잠깐 아이 낳는 일생에 몇 번 겪지 않는 그렇죠, 순간인데 그렇죠.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은 움직이실 때마다 심하면 주무실 때도 저렇게 아프다고. 어떡해.